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하고 이 정의당이 오만한 여당의 공수처법을 저지하자 해서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저께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공수처는 중립성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환영하고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공수처가 제2의 추미애 특수부가 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려는 정의당 가치에 큰 기대와 뜻을 같이 한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수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거는 힘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으로 국민들이 지금 한참 민주당이 코너에 몰려있는 이 겁나루로 인해서 그들은 큰 소리 치지만 내면적으로는 지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이때 휘몰아쳐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공천을 반드시 반드시 공수처법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공수처법이야말로 이들이 전과의 보도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전날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최근 3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 선정에 실패하자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이 전원 반대해도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공수처법을 자기들이 험악하게 만들어 놓고 이 패스트트랙에 실어 가지고 그 당시는 심상정과 짬짬이를 해 가지고 이 미래통합당을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해버렸습니다. 야합을 했죠. 그렇게 만든 그것도 그것 자체를 지들이 만든 걸또 없애버리려고 또 바꾸려고 합니다. 야당 자체를 소리를 말살해버리기 위한 그런 아주 반의회적인 그러한 입법입니다. 이거는 이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경희대법대 석좌 교수로 있는 허영 헌법학 태두의 그 교수께서 이미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허영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첫째, 둘째, 다 위헌이다. 다시 말하자면 공수처법은 위헌. 이렇게 그런 글을 갖다가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은 자기네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방법, 그런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세워놓은 정의당의 심상정은 영원히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반면에 이번에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는 심상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공정의 가치와 이 법치의 가치를 지키는 분입니다. 심상정은 헌법을 무시하고 야합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심상정과 전혀 다른 야합이 아닌 정도로 헌법을 지키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보자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아주 좋은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공수처법 제정 때 보장해준 야당의 후보 거부권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 여당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의당은 민주당이 작년 말 국민의힘 반대에도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 심상정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김종철 대표는 여야 간 후보 추천 합의가 무산돼가지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에 한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다고 일말의 비판은 했습니다만은 공수처법 개정을 공언해온 민주당은 최근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또 주춤했다가 또 어느새 폭압적으로 표변하는 민주당 지도부, 586 지도부, 과연 괜찮을까요? 그분들은 믿을 정당이 못 됩니다. 의회주의의 어떤 입각한 그런 행동의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폭주 176석으로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을 얼마나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야당을 빼고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모습. 정말 이건 반의회주의적이죠. 민주당이 지난 25, 26일 연달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위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의결을 미뤘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진 이런 상황에 만약에 공수처까지 하는 날이면 코로나고 뭐고,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코로나 가지고 집합 금지를 아무리 내려도 만약에 공수처까지 튀어나온다면은 국민들이 참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사생결단을 하는 거죠. 국민의 권리를 갖다가 빼앗고 자유권을 빼앗는 그러한 입법은 국민들이 충분히 항거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보통 높아진 상황 아닌데 여기까지 공수처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쭈삣쭈삣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하는 날이면은 국민들이 이것을 제어 통제를 할수 있는 정말 분기탱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속여서 만든 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법 자체를 또 없애버리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 법을 다시 재입법하겠다 하면은 그것이 어느 하늘 아래 통용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진상을 들여보자고 법사위 전체의 소집을 요구했는데 딱딱 거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장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거기 공수처법에 이런 무리한, 불의한, 무례한 공수처법 개정을 또 법을 자기들이 만든 법안을 또 야당을 완전 빼버리게 해서 고정을 시킨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한 폭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금태섭, 제2의 금태섭, 제3의 금태섭, 제10의 조응천, 박용진 등등 많이 나올 것입니다. 공수처법, 이거는 위헌 법률일 뿐더러, 이거는 공수처법이야말로 정말 악마법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일당 독재를 열어주는 바로 파괴법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이 공수처법은 원래가 태생적으로 민주당이 야합을 해서 만들어낸 기형법안입니다.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헌법을 위반한 법안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헌법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헌법학자도 보통 헌법학자입니까? 경희대학교 문재인 대통령 재학 시에 은사였던 허영 교수, 헌법학 교수, 지금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거기 석좌 교수로 나가신 분이 조선일보에 글까지 크게 썼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공수처법 위헌 이런 글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질풍이라든가 미풍이라든가 폭풍이라든가 훈풍이라든가 이 어떤 바람도 상상키 어려운 지금 광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국민들은 광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흑의 세계입니다. 새벽, 엄동설한 새벽 3시, 4시, 5시 가장 추울 때입니다. 그러나 곧몇 시간 후면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분명히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대한민국 태극기요, 대한민국 애국가요, 그 대한민국은 헌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숨쉬는 또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대한민국. 네, 그러한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단단히 우리 국민들은 국민된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